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레시피는 천하제일 홈카페 레시피 경연대회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주용님이 보내주신 레시피거든요. 먼저 레드베리 티를 뜨거운 물에 우려낼 겁니다. 레드베리 티가 없다면 베리류의 티나 히비스커스 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저는 히비스커스 티를 준비했습니다. 티와 물의 비율은 1대 10 정도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러나게 옆에 좀 빼놓고 유리잔에다가 레몬청을 넣어줄깁니다. 자, 레몬청은 70g 넣어줄게요. 그리고 유리잔에 얼음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우유 100g 넣어줄게요. 자, 이제 우려낸 히비스커스 티를 요 위에 부어줄 건데요. 부을 때 흐를까봐 저는 주둥이 있는 잔에다가 옮겨서 부어볼게요. 아무래도 아이스 음료다 보니까 이 히비스커스 티는 미리 만들어서 조금 식혀놔도 좋겠죠. 자, 히비스커스 티 조심스럽게 부어서 층을 낼 겁니다. 50g 부어줄게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잘 섞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요거트 같은 느낌이 나요. 딸기 요거트 뭐 혹은 베리 요거트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저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레시피를 보내주신 주용님도 약간 취향을 타는 음료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드려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나름 매력은 있는 음료입니다. 근데 취향에 따라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만드는 방법이 워낙 간편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를 마지막으로 제1회 천하제일 홈카페 레시피 경연대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컨텐츠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2회 대회가 또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상품을 걸고 또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긴 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차후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천하제일 홈카페 레시피 경연대회의 상품과 상금은 1등 엘로치오 마누스 V2, 2등 상금 20만원, 3등 상금 10만원, 4등 상금 5만원입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4등 겸손과 절제님의 헐크 스무디입니다. 3위 루룰님의 스트로베리 밀크티입니다. 2위 너부리님의 코코넛칩 라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상을 하시고 이게 1등일 것 같다 라고 달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레시피입니다. 현혜인님의 스카치 캔디 라떼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1등 하신 현혜인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남자컵입니다. 네네. 1위가 되셨습니다. 1위요?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집에서 커피를 네.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네. 카페 안 가고 집에서 먹고 있어요. 아, 그럼 커피 머신 쓰고 계십니까? 네. 혹시 뭐 쓰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한 2년 전에 사가지고 솔리스? 그거 8만 원짜리 네. 샀었거든요. 아, 에스프레소 머신인가요? 네. 아, 그라인더는 뭐 쓰고 계시죠? 그라인더는 그 위즈웰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 업그레이드가 확 되는 건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그, 앞으로도 그 남자커피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승자와 통화를 마쳤는데요. 마누스 나도 갖고 싶은데, 아... 이 천하제일 홈카페 레시피 경연대회를 위해서 흔쾌히 마누스 V2 머신을 지원해주신 엘로치오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